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사무국장 김현미입니다. 노인이 되면 외부 활동에 상당히 많은 제한이 걸립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되는 디지털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재산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착취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에서는 취약노인의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연구가 현장에서 적용이 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로 더 많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의 서경석 이사장님. 다음으로는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한양대학교 법학과 재철용 교수님. 그리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토론해주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순돌 교수님. 법무법인 강남 대표이신 임통일 변호사님.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의 부원장님이신 김희철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의 서경석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서경석입니다. 취약노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를 검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연구해주신 제철인 교수님과 또 토론에 참여해주신 정순돌 교수님, 임통일 변호사님, 김희철 부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이사이시면서 실버아이TV 이사 이재원 사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취약노인지원재단은 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두 기관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전국의 취약한 노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필요한 역할을 찾고 있는 중에 취약노인에 대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를 대응하면서 여러 법과 제도와 서비스를 급하게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상당한 진보를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보다 더 진일보한 주제로 생각이 듭니다. 여건이 어떠한지, 시기적으로 어떠한지를 떠나서 취약노인에 대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라는 주제는 필요가 분명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제를 내놓고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과제인 것 같은데, 실마리를 풀기 위한 첫 연구와 토론의 자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영상 자료를 통해서 더 많은 사회적 공감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시작이 좋은 화두가 되고 또 좋은 방안으로 공감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문가님들의 좋은 토론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취약노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는 2020년에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과 제철훈 교수님이 함께 시작했습니다. 책임 연구자이신 제철훈 교수님은 한양대 법학과 교수님으로서 공공후견인 제도, 치매후견인 제도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장애인 공공신탁 시범 사업 등으로 취약 계층의 재산 관리에 대한 많은 연구와 시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 내용이 더 의미 있을 거라 생각하며 연구 발표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취약노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받아서 저희가 연구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취약한 어르신들의 재산 관리를 어떻게 도와드릴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경제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거나 또는 초고령이 되어서
이제 사회활동들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우신 그런 어르신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또는 그 밖에 공공부조에 의해서 생활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어르신들의 경우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죠. 이런 어르신들의 경우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홀대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취약한 상태의 어르신들도 존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삶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한참 일할 나이인 장년들 그리고 젊은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가 그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들이 그만큼 더 약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구조화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고령의 어르신들이 자신의 권리들 끝까지 잘 지키면서 삶을 남은 여생들을 그러니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도와드리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학대 문제나 또 방임 문제에 있어서 주로 신체적이거나 또는 뭐 정서적인 학대에 관하여서는 관심이 많았지만 경제적인 학대에 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제로는 경제적 학대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재산관리 지원과 관련된 제도와 서비스들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취약한 어르신들이 재산관리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FGI를 하거나 또는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론적인 부분과 그리고 실태조사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취약노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모형을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요는 이제 조금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적 착취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이 범위는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되게 이제 고령이 되어서 힘이 많이 이렇게 빠지게 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게 되는데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럴 때 한편에서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의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심리적 의존 상태를 활용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이제 법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인데요. Undue influence라고 해서 그러니까 뭔가 어르신이 실제로는 동의하는 것처럼 이게 보이지만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나한테 닥칠 어떤 불이익을 염려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의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재산을 뺏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현대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식이 제대로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그것을 이용을 해서 형식적으로는 어르신들이 동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동의라고 하는 외형을 빌려서 재산을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얼마 전에도 문제가 한번 됐었죠. 은행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품을 팔아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큰 불이익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넓은 범위에서는 경제적인 착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착취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마이크를 벗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부터 어르신들의 재산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시스템, 제도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한번 해외 사례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판단 능력이 충분히 있으실 때 미리 자신이 나중에 고령이 되어서 어떤 판단 능력이 없어졌을 때 자신의 재산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대리권을
누군가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리권을 계속해서 행사한다고 해서 지속적 대리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속적 대리권을 미리 주고 그 대리권을 공공기관인 이제 공공후견인 관청이라고 하는 곳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관청에서 이런 이제 지속적 대리인들을 이제 지원하기도 하고 또 감독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그와 같은 업무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영국의 경우에는 2019년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약 한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속적 대리권을 등록해서 이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경우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의 경우에는 약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을 미리 준 경우에는 한 300만 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들이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일을 공공후견인 관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는 잉글랜드의 예입니다. 잉글랜드는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상당히 비슷하죠. 5천만 명이 좀 넘습니다. 공공후견인 관청에 약 1,30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채용이 되어서 이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사회 서비스를 받거나 또는 공공부재를 받을 때 그 이제 신청하는 업무라든지 또 수령해서 그걸 쓰는 업무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옹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붙어 있는 옹호자입니다. 그러니까 독립 옹호자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다양한 형태의 옹호자가 있습니다. 이런 옹호자들이 그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로 치면은 기초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부서 안에 취약한 성인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성인 지원 부서가 되겠죠. 이것을 성인 지원 관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회복지 담당 부서 내에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치단체마다 약 한 15명이라든지 한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채용이 되어서 어르신들의 이제 장애인을 포함한 한 어르신들의 이제 재산 관리라든지 또는 그 밖에 뭐 의료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이 사무에 있어서 특히 미리 영국과 마찬가지로 지속적 대리권을 미리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또 그 일을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을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성인 지원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약 한 1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지속적 대리권을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영국에 비교할 만한 그런 옹호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의 수가 이미 뭐 한 13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 산하에 그러니까 공공후견 그리고 공공 신탁 관청을 두고 거기에 또 직원들이 채용이 되어서 이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재산 관리와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 처리하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미리 지속적 대리권을 미리 주어서 지속적 대리인들이 그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것들을 공공후견인 관청 및 공공수탁자 관청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별 주마다 그와 같은 이제 비슷한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죠. 호주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주에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제 되는 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의 재산들이 우리 돈으로 한 1조에서 한 3, 4조 정도의 재산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후견인이라든지 지속적 대리인이 그 업무들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땅한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미리 본인들이 지속적 대리권을 미리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이와 같은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개별 주마다 공공후견인 관청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제도들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성인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성인들이 자신의 노후 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고로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 달라 혹은 병원 치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도와달라라고 해서 지속적 대리권을 미리 부여합니다. 그래서 되게 아마 미국에 계신 친척분들한테 한번 여러분들이 여쭤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걸 다시 한번 작성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되게 한 고령층이 되면은 한 7, 80% 정도 가까이가 이런 것들을 미리 작성을 해 두게 됩니다. 이런 걸 작성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들을 통해서 재산 관리도 하고 그다음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들을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대리 수령을 하는 그런 제도들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사회보장 수급자가 한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중에 한8% 가까이가 대리 수령자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 수령자는 사회보장 기관에서 이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비영리 법인에서도 대리 수령자로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들을 저희가 쭉 보니까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재산 관리를 하거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그 명칭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후견인이든 지속적 대리권이든 간에 개인별로 지원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별 지원자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은 스위스의 경우에는 인구 한 4만 명 정도 되는 그 자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 담당 공무원 한 20명 정도가 그러니까 본인이 미리 지속적 대리권을 주지 못하거나 혹은 후견인이 선임할 만한 마땅한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러니까 사회복지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를 이제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개인별 지원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개인별 지원자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개인별 지원자가 민간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 대리인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도 있을 수 있고 후견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민간이기 때문에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체계, 그것이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 예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의료에서의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재산관리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지를 그래서 그 다음에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법적 수단은 성년후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법적으로는 지속적 대리권을 미리 작성해서 줄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재산이 좀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훌륭한 변호사님들의 조력이 없으면은 이런 걸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격호 회장님 잘 아실 텐데요. 롯데그룹의 총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속적 대리권을 미리 활용하지 못한 것이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법조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충분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후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은 2013년부터 시행됐는데 꾸준히 지금 신청은 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약한 3만 건 정도가 신청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한 15,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선임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한50% 정도가 신청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이내에 선임이 된다고 보면은 현재 한 15,000명 가까이가 2019년 현재 15,000명 가까이가 후견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일본은 약한 지금 2천 한 25만 명 정도가 후견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의사결정 지원자들과 어떤 게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또는 발달장애인법에 보면은 대리수령제도, 계좌관리인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대리수령제도나 계좌관리인제도의 경우에는 이거는 선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지원하고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지침이 없는 이유는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리수령인 혹은 계좌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만 있을 뿐이지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할지 할 것인지 또 선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침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통계 자료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의 활동 지침에 관한 매뉴얼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업무를 잘못하게 될 때는 이제 파면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제도가 굉장히 취약한 거죠. 우리는 후견 제도하고 대리 수령 제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쪽에서 발달 장애인 신탁 서비스를 이제 뭔가 도입해 보기 위해서 2015년부터 한국 자폐인 사랑 협회에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한 126건 정도를, 그러니까 민간에서 직원 2명이 하고 있어요. 직원 2명이 하고 있는데, 126건의 이제에 대해서 신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재산도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히 커요. 몇십억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금융기관에 있는 장애인 신탁이라든지 혹은 특별부양 신탁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특별부양 신탁이나 혹은 장애인 신탁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맡기는 돈이 한 5억 정도가 넘어가야 되는데요. 5억 정도가 넘어가지 않을 때는 뭔가 풀로 모아서 이제 부탁을 할 때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이제 유인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은 유인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되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5억에서 6억 이상을 맡길 때에만 비로소 이제 맡길 만하고 그것보다 돈이 적은 사람들은 금융기관에서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제 특별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면은 5억 정도가 안 되는 돈을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원본 이제 잠식이 생기니까 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자폐인 사랑협회사는 발달장애인 신탁의 경우에는 대개 재산에 한 1억 정도 된다거나 1, 2억 정도 되는 분들 혹은 그보다 더 적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재산 관리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성들을 어떻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이제 질적 조사와 한 번의 양적 조사를 쭉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건 좀 쭉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혹은 뭐 시설에 있는 경우 시설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재산관리를 많이 도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지침에 보면은 장복이라든지 뭐 또 필요한 물품 관리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의 경우는 하지 마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이 부탁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규정을 그러니까 적어도 지침을 벗어나서 업무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도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공적인 기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매뉴얼을 주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을 좀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뭔가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모형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재산을 적정하게 운용하는 의무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금융기관에 근데 정기예금을 일부는 들고 일부는 그리고 그냥 뭐 보통 예금에 들고 일부는 주식에 투자하고 등등 이런 뭔가 재산을 운용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운용된 재산을 나의 삶의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 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망라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는 취약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이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업무를 함으로써 취약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업무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곁에서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일상적인 조력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또 시설에 있으면 시설 직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일을 도와드리면서 이런 분들이 도와드리는 일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그런 이제 업무들을 하는 것을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의 하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제도를 일단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후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나 또는 대리수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공공후견 서비스의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해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그 어르신이 미리 이미 후견을 활용한다든지 지속적 대리권을 안전한 지속적 대리권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후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공공후견의 경우에는 대개 보면 재산이 적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공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고비용의 서비스입니다. 법관이 개입해서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리고 그 후견인을 감독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법관이 그러니까 사용하는 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싼 서비스입니다. 그런 비싼 서비스를 비싼 서비스가 지금 공공후견 서비스인데요. 여기에 너무 이것을 너무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리수령 제도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발달장애인법이 있긴 한데요.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공적인 영역에서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기존의 제도권 내에서 이용하는 것 가운데에서 자본시장법에서 있는 신탁도 있습니다. 그 신탁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재산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신탁 서비스를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이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금융기관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신탁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금융 상품을 잘 활용하시면 노후를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그런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맡길 만한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이죠. 이런 어르신들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민사신탁, 우리가 흔히 그냥 신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아닌 사람이 그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통장을 또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장을 관리하는데 이 통장을 명의를 바꾸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냥 통장 명의를 바꾸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로서 또 이제 재산 관리를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들이 이런 걸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일본도 이런 이제 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있는 비영리 법인들의 경우,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 민사신탁을 활용한다든지 혹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재산 관리를 이제 도와드리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는데요. 우리로 치면은 월 한 뭐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이런 이제 수수료를 받고 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 당연히 이제 수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기관들이, 민간 사회복지법인들이 창의적으로 이와 같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이런 좀 창의적인 제도들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노인, 그러니까 기존의 노인 돌봄 서비스 내에 이런 것들을 좀 편입을 시켜가지고 재산 관리를 하는 것들을 한번 이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을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노인복지법을 개정을 해서 취약한 어르신들의 재산 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 규정들을 여기에 집어넣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할 때는 지금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들을 이제 이것과 연계시켜가지고 이 서비스가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 내에서 한 역할,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한 역할을 여기 집어넣으면은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면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노후를 안전하게 그리고 또 인간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이제 법령으로 만들 때는 노인복지법을 이렇게 개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령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법을 우리가 개정하지 않더라도 조례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광역자치단체라든지 이건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령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민간이 우리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판단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그 계약의 효력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이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좋은데, 그런데 항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뭔가 우리 국민들이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이제까지 이런 서비스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공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파일럿으로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수행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런 이제 서비스가 아니라 시범적으로 이런 걸 해보면서 이 서비스가 어떤 혜택을 어르신들에게 주는지, 이 서비스를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쭉 이렇게 한번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안을 할 때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재산을 그러니까 취약한 어르신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제 재산이 이렇게 많지 않으신 어르신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뭔가 너무 좁게 하지 마시고 좀 포괄적인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가령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주택으로 근데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해서 그 연금을 수령해서 이제 활용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수급비를 받는 통장이 있으면 그 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금 가급적 전국 단위로, 그러니까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너무 한 지역에 이렇게 그 범위를 좁혀가지고 하기보다는 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여기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밀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사무소를 두고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산에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어르신 곁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요양보호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사회복지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어떤 식으로 잘 쓸 것인 거를 이제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지원하고 또 어떻게 썼는지를 또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계획을 바꾸고 하는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와 같은 일을 이제 재산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돈을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그 돈을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리는 사실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은 금융기관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서 그 돈을 관리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돈을 이제 풀로 모아서 그거를 일정 부분은 정기예금에 넣고 또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이자가 나오지 않는 그 보통 예금에 두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돈의 그러니까 일부의 경우에는 근데 국공채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사실은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라든지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재산을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잘 이렇게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제공, 그러니까 그 돈을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게 도와드리는 그런 업무를 제공하게 될 텐데요. 그 업무를 할 때는 노인을 위한 개별 지원자가 실제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협력기관이 있겠죠.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독거노인지원센터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이 대상을 전국 단위로 할 때 시설에 있는 분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설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협력기관을 이제 발굴을 해서 협력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을 받아서 어르신하고 이제 어르신을 만나서 서비스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어르신으로부터 이렇게 통장 관리를 받든지 혹은 이제 주택 연금을 들어서 그 돈을 관리하게 하는 것을 도와드리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서비스들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어르신 곁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어르신을 도와드리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르신 곁에서 그 일을 도와드리는 개별 지원자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니터링 체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모니터링 이렇게 하면은 감시나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도와드리는 사람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르신 곁에서 도와드리는 사람 중에서 나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 90%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고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불신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감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일단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누구 뭔가 어르신 돈을 그러니까 어르신 옆에서 어르신 돈을 계속 잘 쓰게 내가 도와드리는데 제가 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받으면서 지원하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그 안에는 또 그러니까 감독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지원의 90%의 비중을 둔다면 감독의 한 10%의 비중을 두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사업 유형을 이제 봤는데요. 한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하고 난 다음에 매달 지급되는 연금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통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러니까 은행,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러니까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뭐 금융기관을 이용해도 좋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노인의, 그러니까 취약한, 그러니까 돌볼 가족이 없는 그런 어르신들의 그러니까 전반적인 재산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하는 그런 업무들을 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좀 적은 인력으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건 파일럿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팀과 그리고 재산 배분을 관리하는 팀, 그리고 이제 또 이러한 사업을 홍보하는 팀, 그리고 이제 종결 업무를 담당하는 팀, 어르신들이 가령 또 뭐 나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홍보, 종결하는 업무, 그리고 행정적인 인력, 이렇게 전문화된 팀을, 세 개의 팀을 두고 이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파일럿으로 한번 해볼 때는 상당히 좀 적절한 그 효과성들을 검증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